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위메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위메이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대형주들의 분위기가 사실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형주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아,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하는 건 사실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고, 주가 위치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스포츠 승부 예측, 스포 라이브 위믹스 계약 별걸 다 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면 이제 1년이잖아요. 제가 스포츠 토토 하는데 1년을 그대로 다 썼습니다.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스포츠 토토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다. 물론 지금도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다 토토하는 거예요. 스포 라이브 이런 게. 이런 게 다, 축구, 농구, 야구, 메이저 종목들의 프로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가지고 누가 이길지, 무승부가 될지, 뭐 전반은 누가 이기고 있을지, 삼진은 누가 제일 먼저 딸지, 볼넷은 누가 먼저 딸지, 이런 것들. 전 세계 126개국의 스포츠 리그. 제가 아이슬란드 축구 경기까지 베팅을 해본 사람이에요. 자랑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안 해요. 뭐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다. 위믹스는 세계 1위다. 근데 이게 사실 게임 갬블이죠. 예. 갬블입니다. 갬블. 뭐 요런 것까지 뭐 간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광고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제 그런 플랫폼을 활용을 했을 때 거기에 노출되는 광고들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저런 거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름 시장 기대하게 만드는 야심작들 막바지 테스트. 지금 1분기 지금 게임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들도 있고 좀 괜찮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게임사마다 다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게임 섹터 가자 하면서 다 같이 게임 섹터들이 가자.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게임 잘 만들고 실적 잘 내고 회사 돈잘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개별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넷마블이 실적 똥돼가지고 지금 뭐 여러 지금 뭐 방어하려고 이슈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미르 IP, 미르 IP를 활용해서 미르 M 그리고 뱅가드 M 베가본드 그리고 아니죠. 미르 M 뱅가드 M 베가본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19일부터 22일까지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신작이기 때문에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하셔가지고 게임 하십시오. 쉬실 때 게임 하시고 자기 전에 자동사냥 돌려두시고. 자동사냥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르 M 주가 부양 청신호. 요런 거는 게임을 까봐야 됩니다. 어쨌든 신작이 나오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이 잘 되고 동시 접속자 수가 몇만 명이고 이게 지금 게임 서버가 터지네 안 터지네 이런 그런 자극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코인, NFT,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엔 조금 계속 먹구름이 있어요. 규제를 논의한다. 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대하는 것보다는 본업인 게임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정상적인 사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금융투자의 매수에는 볼장 없다. 의미 없다. 오늘 수급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 오늘 수급을 유의미하게 해석을 한다? 또라이입니다. 또라이고 의미 없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사실 오늘 시장이 나쁜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150의 상승 지수 상승이 1.8%였어요. 거기에 위메이드가 3%였다고 하면은 그냥 지수와 연동됐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수 따라서 특별한 거 없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국제표준 정보 보호 인증 두 종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필요하죠?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뭐 가상화폐, NFT, P2E 이런 거할때 정말 중요한 진짜 제가 뭐 어깨에 힘들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게임 산업, NFT 산업을 사실 저희가 저 허브경제TV에서 실제로 200% 수익 청산한 종목들을 보면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 되기 전부터 이 모멘텀을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이 해외에서 진짜 영어로 된 것들 막 리포트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다 읽진 못했고,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게 보안이라고 합니다. 보안이 진짜 중요한, 그런 쟁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보 보호 인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잘한 거는 잘한 거다라고 칭찬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의미가 없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정보보호 인증 딴 거는 굉장히 잘한 거다. 그리고 신작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떨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메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뭐 주식 관련 질문들은요, 편하게 HERB2019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 5월 이벤트, 5월까지밖에 안 해요. 6월달에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가입비가 싸가지고 대충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뭐 해주시는데,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정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디로 HERB2019로 친구 추가 남겨주시면 되시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